그 다음 챕터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 여러분, 이제 정신을 집중을 해야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기지개 한번 더 켜시겠습니다. 예. 자, 여기 아주 복병이 하나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아르박삿의 출생입니다. 아르박삿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샘의 후손이요. 예, 샘의 뭐 후손도 아니고 그냥 아들입니다. 샘의 아들인데, 샘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록상으로는 다섯 명입니다. 근데 아르박삿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위에서부터 따져도 세 번째고, 아래에서부터 따져도 세 번째. 자, 다섯 명 아들 중에 딱 중간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는 바로 유진 폴스틱 선생님의 연구팀이에요. 우리는 창조 후 1656년 홍수의 시작된 해까지는 세다르 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연대기죠. 세다르 올람의 연대기에 동의한다.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생하느냐? 홍수 이후부터 2년씩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 노아가 출생한 연도가 창조 후 1056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저 세데르 올람하고 유진 선생님의 그 연대기가 똑같아요. 근데 샘이 태어난 연도가 유진 선생님은 1560년으로 표기했죠. 근데 유대인들의 연대기는요, 이게 1558년으로 2년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6000년 역사 중에 2년 차이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지만요. 저희도 넘어가고 싶어요. 골치 아파서. 그런데 저 2년 차이를 정확하게 바로잡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유진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조금 기울어져도 건물을 높이 올릴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그래서 요 2년이라는, 제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 2년이라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따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를 통한 성취에 아주 그 큰 흔들림이 있어요. 자, 홍수 이후에 이제 2년 차이가 벌어지는데, 홍수에 따른 결과로 2년을 더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랍비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르박삿, 노아의 손자고 샘의 아들이거든요. 아르박삿의 출생이 홍수가 시작된 뒤 2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홍수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2년 후에 태어났다. 그런데 유진 선생님 팀들은 아르박삿이 출생한 때를 홍수가 지나고 나서 또 그 후 2년 지나고 나서 태어났다고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탈무드 연대기하고 유진 선생님의 연대기가 이제 지금 줄다리기 씨름을 시작했어요. 누가 오르냐 하는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적인 근거죠. 그럼 이제 성경에 아르박삿의 출생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을 다 모아야 되겠죠. 모았더니 여기 다섯 개의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다섯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르박사시 출생한 연도를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제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표정인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성경 구절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가 저 오차를 바로잡겠다. 정확하게 연대기를 작성하겠다. 이런 불타는 각오를 가지고 이 다섯 개의 성경 구절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정신 집중하셨습니까? 네. 자, 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몇 살에 누구 나왔다 그러면 자세하게 읽어요? 대충 읽어요? 대충요. 대충 읽고 네. 넘어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샘은 노아가 몇 살 때 태어났다는 표현이죠? 500세 된 500세가 된 그 이후에 아들 셋을 낳은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세 쌍둥이면 한 해에 태어났을 거고 네. 만약에 쌍둥이가 아니라면 적어도 연년생 이상으로 태어났겠죠. 네. 그리고 누가 형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죠? 자, 질문. 샘, 함, 야벳 중에 누가 형일까요? 샘이 장자 아닌가요? 예, 바로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드디어 분열의 시작이 됐어요. 네, 샘이 장자일 거다, 야벳이 장자일 거다, 다르죠? 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오해가 생긴 건데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샘이 장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확인해보면 야벳이 장자예요. 아, 정말요? 샘이 세 번째예요. 아, 진짜요? 세 번째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거기 세라고 써 있잖아요. 샘. 아니, 무슨 말을 주고 그분의 진짜로 말을 쓰면 야벳이 진짜. 야벳이 진짜 장자예요. 엘더 브라더. 신학교에서 6년 동안 장자로 세라고 불러볼까요? 아, 그 가르치는 사람도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쌍둥이면 501세가 됐을 때 낳았을 수 있지만 연년생 적어도 이제 순차적으로 태어났다면 샘은 임신하고 모유 수유를 하면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모유 수유를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임신 상태니까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최대한 빠르게 자식을 낳는다 그래도 적어도 한 3년은 걸리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샘은 503세 정도나 그 이후에 태어났다고 봐야 돼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말씀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500세 때에부터 자식을 낳았으니까 100년 후면은 샘, 함, 야벳은 100살 이상 됐겠죠? 그렇죠? 아니지요. 500세 된 후에 낳았으니까 600세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홍수가 있을 당시에 네. 이 세 아들의 나이는 100살 근처겠죠? 네. 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601년 정월 그달 1일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 이제 물이 거쳤다. 이제 물이 빠졌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샘이 아들을 낳았는데 다섯 명을 낳아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만약에 나이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하더라도 엘람이 장자일 수도 있고 아람이 장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르박사스는 가운데 껴 있으니까 이쪽으로 봐도 세 번째, 저쪽으로 봐도 세 번째죠. 그러니까 다섯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을리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쌍둥이가 아니고 연년생으로 나왔다면 적어도 1년 터울로 하나씩 태어났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이에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홍수 후 2년이 정확하게 언제냐, 요거예요. 그런데 유진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자, 여기 이 표를 잘 보세요. 대홍수는 창조 후 1656년에 일어났어요. 요 숫자도 재미있는 것이요. 1하고 5를 더하면 6이죠. 네. 아. 666 이렇게 되죠. 네. 666 하면 좀 불길한 숫자죠. 네. 그 심판과 관계된 숫자죠. 아. 네. 일단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창조 1656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달 둘째 달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돼요. 네. 음력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제 홍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월 17일이구나. 1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2월 17일 날 2월 27일 날 홍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1657년 요때 홍수가 끝나요. 그러면 어쨌거나 홍수가 있었던 것은 두 해에 걸쳐서 있었죠. 그러니까 1656년과 1657년은 홍수가 일어난 연도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유진 선생님은 홍수 후라는 표현은 홍수가 일어났던 두 해 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2년이 지난 후니까 166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60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이 1660년에 아르박삿 태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죠? 예. 어쨌든, 이제 여러분이 저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진 선생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오케이? 네. 예. 근데 탈무드를 믿고 있는 랍비들은요, 그 홍수 후 2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홍수가 시작된 요해 1656년을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부터 2년이니까는 첫 해, 둘째 해 지나고 난 요 해, 1658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선생님이 아르박삿 태어났다고 하는 연도하고 탈무드 믿는 랍비들의 견해가 2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2년. 자,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을 믿으실지는 각자 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낌 가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일단 아르박삿이 지금 셋째 아들인가요? 그러면 셋째 아들. 예. 그래서 엘람이 맞아들이고 아수르. 그래서 이제 아마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홍수 기간 중에는 뭐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동물들 돌봐야죠. 뭐 이제 이렇다고 치고, 이제 홍수 끝나자마자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치고, 여기 홍수 끝나고 나서 임신이 된 다음에
엘라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수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르박산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예. 원래 노아의 그 거기 탄 사람들이 8명이잖아요. 8명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라피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예. 그 엘람 정도는 이미 임신된 상태에서. 네네. 적어도 네. 임신돼 있거나 하나 엘람은 있고 아수르가 저기 중간에 그 2년 사이에 나왔거나. 예. 이래야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엘람은 요 홍수 기간 중에 태어났을 수 있고 아니면 요때 임신돼갖고 요때 태어나고.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도 곧바로 또다시 임신돼서 요때 태어나고. 예, 예. 그리고 또 아르박삿은 요때 임신돼서 또 요때 태어나면 1659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견해는 굉장히 촉박하게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두 번이지만 그렇죠. 가능성들이 지금 납비의 그거 고 그래 봤자 지금 1659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에 엘람과 아수르는 그 지금 그렇게 해도 태어나기가 되게 힘든 거죠. 힘들죠. 그 특히 엘람. 그렇죠. 그러니까 엘람이 홍수 후에 태어났다는 상황이 랍비들의 주장에 의하면 설명이 안 돼요. 네, 설명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지금 우리 이혜경 선생님이 날카롭습니다. 예. 랍비들한테 지금 어퍼컷을 한번 매긴 거예요, 지금. 제대로 좀 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자, 근데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가 막힌 단서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 원문 분석이에요. 히브리어 원문 분석인데, 자,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이혜경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이 여기 좀 써 있어요.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엘람과 아수르가 아르박삿과 함께 세 쌍둥이였다면, 그죠? 네. 그러면 홍수가 지난 그 해, 그러니까 1656년 지나고 나서 1657년에 또는 1658년에 세 쌍둥이를 낳았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단순한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요세푸스 시대의 전통들에 따르면 야벳이 장남이고 셈은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창세기 10장이 열거될 때 야벳의 후손들이 먼저 열거되고 셈이 마지막에 열거되기 때문에 이제 셈이 막내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벳은 아마도 노아가 500세였을 때 태어났을 거고 제가 여기 밑에 표로 그려놨죠. 야벳은 노아가 500세 되던 고해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했을 거고 함은 502세 때에 태어났을 거고 셈은 504세 때에 태어났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수유를 해야 되니까는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본 거죠. 이거는 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책이 없다는 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 책에? 아니요, 야벳 출생 노아 500살 506 출석. 아, 요거는 이제 추측이죠. 유진 선생님의 추측이죠. 왜냐하면 모유 수유까지 해야 되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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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년 터울로 태어났으니까 1560년에 태어났을 거다라고 본 거예요. 뭐 아니면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뭐 소젖을 먹이거나 이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모유 수유를 했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아르박삿의 출생을 1600년 셈이 100세였을 때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엘람 아수르가 태어난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셈이 요때 이제 태어난 건데, 그러면 셈이 노아가 504세 때에 태어났다면 노아가 그 600살 됐을 때에 홍수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500세 때부터 4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아르박삿은 대홍수 때가 600세 때니까 604세 때에 셈이 100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660년에 아르박삿이 태어난 거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2년 가까운 터울로 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셈이 504세 때 태어났고 그로부터 100년 후니까 1660년이 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이 바로 여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번역돼 있죠? 네. 근데 원문은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밑에다가 해석을 써놨는데 노아는 500년 아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500년 된 아들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500살 된 아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노아가 500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낳았다. 노아가 셈을, 함을, 야벳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된 것이 앞에 오고 그 뒤에 아들들을 낳은 게 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500세 때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500세 된 후에 낳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야벳이 형이라면 당연히 셈은 적어도 2년 이상 후에 태어났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세 된 때로부터 적어도 2년이 지난 이후에 셈은 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셈이 홍수 후 2년 후이 지난 후에 겨우 100세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홍수 후 제2년이 1658년이죠. 요때 셈이 100살이라면 이 셈이 100살이라면 98이 2년 빼니까는 요때가 셈이 태어난 때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때가 셈이 100살이라면 원래 100살이 요때인데 요때가 100살이라면 2년씩 빼야 되죠. 그럼 여기가 셈이 출생한 연도고 이게 한 살이니까 여기서 이 둘을 빼야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셈이 출생한 때가 맞다면 그러면 야벳과 함은 500세 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 예. 여기에 보면 그가 야벳과 함과 셈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500세가 된 아들이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노아가 500세가 된 아들은 아니잖아요. 500세가 아니죠. 노아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500세 된 아들이죠. 500세가 누가 500세가 된 거죠? 노아가. 그러니까 근데 500세가 된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번역이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아, 예. 얼핏 보기에는 아니 누가 500세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단어로 돼 있지만 네. 500년 먹은 나이였다 이 얘기예요. 네. 500년 나이였다 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어법으로 이제 할 때는 조금
이게 뭔 말이지?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500년 된 아들이었고 엔드는 그 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 새 아들의 새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근데 저기 예 네, 그 저기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잖아요. 순서도 그렇고. 아 근데 여기서 네. 여기서 엔드 때문에 문장 단위로 네. 끊어야 돼요 여기서. 네 어쨌든 문장 단위로 끊는다고 해도 그 지금 그 야베 해함 셈의 그 순서가요. 예. 뒤에서부터 읽으면 예. 셈이 장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첫째가 되는 게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 네. 여기 이렇게 나열한 요순 요 이거 셈 함 야벳인데 이 네. 이 야벳이 이제 먼저 그러니까 요 야벳이 형이라는 근거는 요거 때문에 형이라는 근거가 아니고 여기 흥, 네네, 근거가 아니고 창세기 10장에 네네. 열거되었을 때의 순서라는 거죠. 네, 그거는 그렇게 돼 10장은 그런데요. 요 문장에 봐서 그런 의미는 좀 생겼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장자이냐에 상관없이 그 의문을 네.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문장만 봐갖고 셈이 장자다 하면은 아까 그 2년 밑으로 그 홍수 전에 셈이 낳았어야 된다는 계산이 아닐 수도 있죠. 야벳이랑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이제 이게 또 가능하고 가능한데 요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이 아 셈이 아르박사시 태어난 때가 1660년이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나와요. 그 근거는 잠시 휴식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